퓨전 목소리 타입입니다. 그 이름에 불맞게 우산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자, 갑시다. 머리 빨아먹어버렸어요? 그것은 안 빨아먹었죠? 이제 잘라버렸어? 요분은 말씀 그대로, 뭐라 그러냐. 미친 존재감이라고 합니다. 미친 존재감. 나는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나이가 그냥 자동으로 갑니다. 우리는. 눈만 보이면. 그냥 가요? 고맙습니다.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돈만 보이면 가면 됩니다. 근데 돈이 없다면서 차서 왔는가 보네. 은행 가면 갔다 왔는가 보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 한 개밖에 없어요? 또 나오겠지. 또 나올란가? 그냥 돈이 겁나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생긴다면. 제가 아까 아침에는 겁나게 제가 업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단장을 내가 하겠다고. 기세가 등등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앞으로 저기 단장을 내가 하고 우리 오 단장님을 매기 품바로 그렇게 하기로 단원으로 저기 하라고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미 품바님을 고용을 하고 매기 품바님까지 고용을 해서 그렇게 단원을 한번 이끌어가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어떻게 해서든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태그 좀 걸지 말아봐. 코로나. 그리고 패스령 한번 합시다, 오랜만에. 아유, 난 이런 거 해줘. 널리, 그런 날 떠나지 말아봐. 많은 것이야. 괜찮으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글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방황 속에 정점을 묻었다. 알라면 동네 백복한 말
실방을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전사모님 채널로 제가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저는 밥을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식사를 하러 가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유튜브 보면서 또 놀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 애 타는 사람 그 노래를 연습 삼아서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어. 언니, 언니 그 노래 할 줄 알아요? 이리 오세요. 그럼 같이 해봐요. 혼자 하면 창피합니다. 저도 안 해봤단게요. 아까 잠깐 연습을 했는데요, 해야 됩니다. 아들, 아니 딸이네. 딸 이리 와보세요. 내가 유튜브 최초로 딸을 출연시키겠습니다. 딸, 이리 와봐. 니네 말고, 저 딸. 딸, 이리 와봐. 오, 브라보. 이리 와봐. 어머, 세상에 먹을 것도. 이리 와봐. 안녕하세요. 인사해봐. 딸. 자, 여러분들, 딸입니다. 제 딸은 아니고요. 네. 딸, 인사해봐. 차렷. 딸. 아니, 내 딸이 아니고, 얘네 엄마 딸이겠지. 냄새 맡고 있다. 딸, 그거 다 오줌 싸지 말고. 난 땀내지 말고. 아유, 오메. 이렇게 개들이 나를 좋아합니다요. 이제 그만 가라. 유튜브. 네. 우차. 자, 유튜브 최초로 제가 개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이제 가세요. 와, 네. 먹던 거 먹고 가네. 네. 먹던 거. 자, 여러분들. 자, 구경 잘 하셨습니까? 저는 맨 사고만 좀 다닙니다, 이렇게. 네, 그만 가세요. 네. 다리가 끊었어. 네, 다리가 꼬였다. 이제 요거까지 다 보여드리고. 버퍼링이 나는 이유가 저 잘 모르겠어. 뭐 때문에 그러는지. 자, 천사모님 채널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지금, 여러분들 혹시 신청곡 있으시면, 가인한테 신청곡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지금 유튜브 우리 유치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꺼지는데, 저거가. 아니, 아까부터 그랬어. 하나 주세요. 지금 제 핸드폰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핸드폰이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애타는 사랑 한번 가겠습니다. 핸드폰 연결 동안. 키는 그냥 원키로 치세요. 네. 언니가 반키 내린가요? 그럼 얼굴은 키가 똑같더라고. 한번 와보세요. 네. 같이 우리가 연습을 해서 앞으로 계속 애타는 사랑을 조금씩 하시면 예전에 엄청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도 잘 보여야 쓰겠어. 자, 잘 어울러, 잘 어울러. 또 흔들어 있기 때문에 등산대라고 전문대라고 자유 합니다. 애타는 사랑.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와주면 안 되나요? 그대 향한 내 사랑이 내 사랑이 이렇게 울고 있네. 언제나 그 자리에 바라만 보는 당신이 흔들리는 갈대라는 말도 있잖아요. 무시하게 바라본다면 나 정말 살라고 나는 문제거리입니다. 자, 3만 돌려보세요. 아싸!
그래도 좋은 사람. 지금까지 혼자 살아온 세월이 흘렀다마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사람. 서먹을 하다 나가다 내 모든 것을 종들째 흔드네. 사랑이 무엇인지
어쩌? 어. 여, 여러분들, 저기 뭐야, 오늘 유튜브 저기 실방들 많이 하시죠? 그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민혁이 지푸라기입니다. 기빈언니가 지금 실장을 못하니까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그대의 마음을 찾고 싶네. 붙잡아도 끊어지는 않네. 그래도 찾고 싶구나. 이 바람에 제가 드림 선반님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제가 북을 그 혼자 공부를 하는데요.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쭉 북을 두 가지 지나고 다 봤는데 이 드림 예술 공연단, 드림 예술단이라고 저 언니가 이렇게 북을 치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저분을 만날 때만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저께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갖고 저분이 저분인 거 봤더니 그랬어요. 갖고 내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저분을 만나서 북을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저분이 저분이었다. 근데 그냥 안 배웠어요 그때. 그냥 저분차 그냥 터뜨려서 배웠던 건데. 네 그때 그랬습니다. 내 눈에 들어왔던 분이 바로 저분이었던 거죠. 영철아, 일산역 시계탑 앞에서 한번 만나자. 그곳에 가면 볼 수 있거기에 만날 수 있거기에 누굴 생각지 않고 혼란선 전란선 막상 걸어가면 또 한 장 손에 쥐고 무조건
깨우지 없으며 몸을 씻고 그 사람 만나요. 내가 갑니다. 바람이 물려오 수납 혼자 옆에서 우산을 들고 날 기다려줘.
Oh,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떤 인연과 행복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힘드네. 어, 누구야? 아이 아닐 나겠는데 있네. 어, 네. 고맙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 한 번 더 있까? 돈만 남으면 한 번 더 해야 할까요? 소방으로 거의 안 됩니다. 수경아, 수경아, 앉아서 해야 되는데.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이모님. 아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오면 안 돼. 아우, 오셨으면 좋겠네. 여기마야, 가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계시면 안 돼. 어머, 쟁패신가 봐. 그냥 나만 보면 다 가버리야. 왜 그러냐? 얼굴이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냥 가버리나요. 아유, 다음부터는 분장을 하겠습니다. 거의 이거 뭐 맨 얼굴 수준이라 저기 닦아드릴까, 그죠? 어? 언니, 거기 계속 닦아드릴까? 어, 안 닦아도 돼요? 가인이가 최초로 언니가 한 분 오셨습니다. 야, 빨리 음악 줘라, 음악. 어, 가족 단위로 오셨네, 그쵸? 어. 어머머머, 세상에. 어, 가족이 아니고, 저기 뭐야. 유연아, 이리 와. 언니? 언니. 아니, 엄마. 뭔 엄마요? 언니구만. 유연아, 이리 와. 세상에. 엄마, 세상에. 나야미, 이리 와. 유연아, 이리 와. 어머. 어머, 엄마, 나. 유연아, 이리 와. 언니, 엄마가 이렇게 어려? 아니에요. 아니, 24점. 24? 그럼. 내일 50. 세상에, 날쌤. 저런, 저게 어떻게 50이야. 내가 봤을 때 24밖에 안 먹는구나. 엄마, 빨리 줘라. 뭔 노래 혹시 듣고 싶어? 어이, 오다가 이거 하나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아이, 지금 저 24살 먹었는데, 무슨. 언니 혹시 듣고 싶은 거야? 미리 뭐 들을? 어머, 어머, 어머. 쟤들하고 나하고 수준이 같겠어요? 언니하고는 수준이 좋다. 좋아하는 노래 요즘 딱딱이 뜨고 있는데. 뭐 들을? 어머, 노래 듣는 것도 서로 상의해야 돼? 오빠는 나 그쳐버렸다, 이거. 자, 그러면. 자. 좋은 노래, 어? 아니야. 어우, 사진이야, 사진이야. 마음속을 잃어버린다.
님이 이름만 드림이 영어지 러브를 몰라요. 아 진짜 어떤 인연과 행복님의 신청곡입니다. 아쉽습니다. 저한테 요정 같다고 하십니다. 요정. 지금 여러분들 다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네, 요정. 요정. 램프라고 하죠, 램프. 한번 난다고 한번 해줘요, 북 난다. 아까 했어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는 여기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방금. 유튜브로 재방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 화이팅! 좋습니다. 나
언니가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돈이 없어요. 빠지나 닦았으면 세 개 정도. 최소가 세 개입니다. 아빠도 내고 뭐 내고 돈이 없어. 그렇죠. 시간 되면 그렇습니다. 너무 낭비하지 마세요. 어머! 안 보이는데도 당신이라고 말하네. 우리 스페너. 이수연님이라고. 네. 이수연이라고 우리 스페너 있습니다. 아니, 목소리만 들어도 난지 안 되네. 네네. 제 스페너. 네. 전용 스페너. 목소리 이상해야 되겠다. 네네. 네. 목소리 이상한데. 네네. 여기 이수연님 이쪽에 보면은 여자분들만 있습니다. 남자분들 저 쫓아버렸습니다. 오로라 공주님도 오셨어. 네네. 오로라님. 공주님. 오로라 하면 유명하죠. 그렇지, 유명하지. 오로라 공주님. 오늘 여기 오셨어. 자기연 언니. 저 군산댁이 와봐. 군산댁. 일명 군산댁이고요. 품바명 담배 품바입니다. 담배 품바. 담배 품바. 죄송합니다. 이 품바명 그림 품바님이시라고. 네. 차렷 언니 오로라 공주입니다. 인사. 차렷 저는 가인 품바입니다. 차렷. 반갑습니다. 저희 옆에 있는 분은 춤장님. 일명, 일명 가수계 미스 코리아. 촬영. 한번 나와볼 때야. 우리 뭐 여자들끼리 일하면 우아하시오. 지금 가인 TV에 그 팬들이 겁나게 왔어요. 우리 인사를 한번 많이 하거든요. 아니, 부산 때. 지금 우리 TV에요, 채널에요. 우리 이거 겁나게 있어요. 아니, 그냥 가시오. 오늘 양이 안 차네. 한 40명 됐대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담비. 저, 세미, 썸, 썸이 품바님. 어렸죠? 첫 번째 갑시다. 어머, 예, 예, 예. 큰일 났다, 이거. 언니. 오리지널이요, 내가. 왜 이리야. 아, 오리지널이에요? 그래. 어머. 언니, 나이가 지금. 장성김 씨, 내가 저는 서른두. 종선 며느리야, 왜 이래야. 어, 그랬어? 나는 27인데, 언니 서른둘 아니에요? 아, 서른하나야. 서른하나지. 근데, 썸네품만님은, 뭐, 68 아니에요? 썸이야. 나이 차이가 서른두 가 나지 않아? 너는 68, 70인제 다 됐다. 그래, 나는 언니가 한참 어린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나는 언니, 주제 첩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 정실 부인이었어요? 정실 부인이요. 아, 네, 알겠어요. 이 언니는요, 담비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갑자기 그냥 나오라고 했습니다. 뭐 별 적이 없습니다. 들었어요, 이제. 이제 물병 2라고 본인이 그러시더라고. 난 잘 모르는데. 물병 2? 괜히 나오셔 갖고 인사 한번 하고 싶어요. 노래, 그러면 노래라도 한 번. 아니요. 근데 돈이 떨어져서요,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어요. 네. 예뻐요? 어머, 언니, 미남이라고 그렇게 쓰셨네. 어머나, 미남이래. 네. 미녀도 아니고. 오타. 오타가 아니고요, 언니가 남자인 줄 알았나봐요. 미남이라고 하면. 미남이래, 나를? 오타, 오타. 야, 김기조. 네, 맞아. 지금 뚜껑이 지금 반절 열렸습니다, 저. 네, 지금 여기 유치님께서 미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저분이. 남자분인 줄 알고. 아, 누구야? 소리 들겠어요? 네, 언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일났네, 일났어. 걱정하지 말어. 거기까지 못 쫓아가니까. 누구야? 자, 문을 닫고 왔어요, 여러분. 선생님, 가사를 몰라서 문을 못 닫아요. 그렇습니다.
달라고 말입니다. 오도라님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쨔가는 것은 도통 안 보입니다. 가인이요. 못 찐다고. 제가 눈이 별로 안 좋다는 건 우리 여유춘님을 다 합니다. 어? 그냥 그거 읽어주세요. 언니, 뭐라 했니? 나는 보통 몰라요. 박수 친 사람들은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사랑의 마지막 이별은 서진 바람에 들어 마음이 아파와 왜 찾지도 못하고 있었어 안녕가 아무리 걸고 있어 걸음 한 걸음을 멈추고 멀어가니 착한구를 보아도 아무 말 없이 흘러내리던 나만 홀로 서있네 건널 수 없을까 생각만 하고 있어 무거운 내 걸음 전화기 흘렀었어
멀리 있어도 사랑합니다. 아, 항상 좋은 말 그리고 아름다운 말 그런 알리바바 지금 많이 힘드니까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사랑하는 말 한마디로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가인이는 여기에서 신방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30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 위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